자격증만 취득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신세계가, 신천지가 열릴 겁니다. 아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또 제가 그 부동산 리처 투자자문협회 제가 자문위원인데 자격증 있는 분들 그 자산운용 전문인력 구해달라고 연락 왔더라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고용한다고. 자격증만 취득하시라고. 취직할 때도 많아요. 취직 못하면 연락하세요. 시험 합격하고 나서. 서울에는 취직시켜 드릴 수 있어요. 서울에는. 뭐라고요? 예, 사기치는 수법을 배워야 돼요. 그 강남에 가서 이런 거 좀 배우고 나서. 예. 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작년에 7문제 출제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201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세 개가 통폐합되어 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 10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보통 두 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네 문제, 뭐 이 정도 출제돼가지고 일곱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104페이지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금 2차 과목은 보통 용어 정의가 다 있죠. 공법에도 뭐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용어 정의가. 용어 정의가 있다는 것은 이 용어는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라는 뜻입니다.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어 정의 104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입니다.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즉 이 말은 1번, 2번 용어 정의를 종합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즉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월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데 올해 시험까지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요. 지금 전월세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다 날라왔어요.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빅데이터가 다 있다고.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시도 전산망에 다 입력을 합니다. 그 임대차 관계를.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거는 정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다고. 실임대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또 월세, 세액공제, 월세 내는 사람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 해주죠? 그런 거 신고해도 다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의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파악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무보증 월세 이런 거는 신고를 확정일자도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들은. 무보증 월세니까 보증금이 없으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소득이 전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임대사업자에게는. 좀 문제가 있긴 했어요. 제 친구도 지금 경기도에서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다가구에 다가구.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서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4층이에요. 반지하예요. 반지하. 우리 건축법에 보면 지금 2분의 1만 땅속에 묻혀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정되죠. 우리나라에는 지하층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하층은 지하 100층까지도 파도 되고요. 지구 끝까지 파도 됩니다. 지구 반지름이 6800km고요. 13200km까지 파가지고 가면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 나옵니다. 남미. 지금 여기서 우리 땅 파가지고 가면 그렇게 파도 됩니다. 지하층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요. 우리 건축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층을 안 파는 이유는 뭡니까? 공사비가 3배 이상 많이 든대요. 지상층보다. 그래서 지하층을 안 팔 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법을 만족하려면 지상 연면적의 30%는 그래도 지하층이 있어야 주차 대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도 파는 거예요. 뭐지 자연 녹지 이런 경우는 녹지 지역 같은 데는 금폐율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하층 팔 필요 없겠죠. 나머지 80% 여백이 남으니까 거기다 주차장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4층이에요. 근데 방이 한 층에 방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방 15개입니다. 반지하까지 하면 1층, 2층, 반지하 1층, 2층, 3층은 보통 법에는 없는 용어인데 현업에서는 이걸 주인 세대라고 말해요. 많이 주인이 방 3개 해가지고 가보니까 굉장히 크게 돼 있더라고요. 30평대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방 한 칸 세주고 그럼 방이 몇 개입니까? 16개예요. 무보증 월세 한 개당 4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은 6424 640만 원입니다. 한 달 월세가. 세를 안 받아봤나 보네요. 이게 방 16개인데 무슨 6,400 한 달에. 한 달에 640만 원. 1년에 6,400. 10달이면, 12달 하면 7,000 뭐 몇백만 원 되겠죠. 7,000 몇백만 원 되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지금 이게 임대소득세는 세법에도 나올 수 있죠. 소득세 부분에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가 5문제, 임대소득세 1문제 이렇게 해서 6문제 나올 수 있어요. 세법에. 그 임대소득세 보면은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세금 안 낸다고요. 단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경우는. 근데 이게 공시가격 9억 이하예요. 실제 시세는 10억 좀 넘는데 공시가격은 좀 더 낮게 돼 있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내. 1가구 1주택이니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니까. 그 다음에 월세를 받으면 2주택인 경우 세금 내야 되죠. 2주택이면 세금 내야 되고 3주택이면 간주임대료 해가지고 전세만 받아도 세금 내야 되죠. 임대소득세. 그래서 노후에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이런 게 더 다가구 이런 거 또는 상가주택 이런 거 사가지고 꼭대기층에 살면서 월세 받고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 한 달에 월세 뭐 640만 원 정도 나오면 살만하잖아요. 근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고. 임대소득세는 합법적으로 탈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임대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다가 이제 2주택 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불만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보면 세금 내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지금 종교인들도 세금 오히려 그 큰 교회 말고 조그마한 교회 부목사 이런 분들은 제 조카도 지금 부목사가 있어요. 제 조카가. 조카 사이가. 제 조카가 지금 50살이에요. 누나가 70 몇 살이니까 조카가 50살인데 조카 사이가 뭐 한 55살 정도 됐는데 어쨌든 부목사 하는데 월급 80만 원 받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쌀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음식, 식재료비 이런 것도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럼 80만 원이면 그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 환급 받아요. 더 많이 받는다고 환급.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도 받아요. 또 한 300만 원까지 받잖아요. 근로장려금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럼 국가에서는 오히려 손해라고 그 사람들 소득세 신고하는 게. 그렇지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대형교회 큰 담임 목사들 이런 분들은 뭐 퇴직금을 20억씩 받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하라고 하는 거지. 조그마한 교회 뭐 부봉사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돈 더 줘야 된다고 소득세 신고하면. 여러분들도 소득 조금 받는 경우는 오히려 신고하는 게 100% 환급받잖아요. 소득 얼마 안 되는 경우는 한 천만 원 이 정도는 신고하는 게 세금 환급받고 또 나중에 근로장려금도 받는다고. 근로 안 하면 근로장려금 못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신고 대상물입니다. 신고 대상물.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이나 임대차는 신고 안 한다. 2번은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보면은 12번에 맨 밑에 보면은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12번에 찾았어요, 프린터? 이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법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이 8개의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즉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만약 선분양한다면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것은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법 적용받죠.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3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입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즉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언에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직거래. 직거래가 있고 중개거래가 있죠.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래 당사자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60일에서 올해 30일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은 공동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게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죠.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거부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둘이 같이 갈 때에는 계약서 사본하고 사유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둘이 같이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메뉴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죠. 신고서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중개거래일 때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즉시에서 지체 없이로 2017년도에 다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고 즉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즉시입니다. 4번에 신고해야 될 사항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13번. 13번에 보면은 입자, 실종, 중개인.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자, 입자가 뭐냐면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인데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옛날 거는 뭐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옛날 거 자꾸 기억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지금 바뀐 것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투기과일지구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투기과일지구뿐만 아니라 조정지역도 포함하고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인 경우에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9억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들 때문에 9억 초과하는 아파트 값이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 주로 이거는 뭐냐면 미성년자들이 편법으로 승려받는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돈 어디서 받았는지 10억이면은 9억 넘으면 미성년자 월급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받았다고 하면 세금 내야 되겠죠? 승려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 등이 편법으로 승려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조건, 기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그 박스 밑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정지역, 투기과일지구는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자금조달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 투기과일지구에서 9억 초과하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납부증명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1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 간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2번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 초과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106페이지 거기에 기억 미연 이게 증빙자료입니다. 이걸 뭐 담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은 내곡동 집을 큰아버지한테 현금 빌려가지고 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 이제 현금 안 되고 현금 통장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통장으로 거래하면 예금 잔액 증명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된다고요. 현금으로 받아왔다 7억인가 8억 이렇게 장롱 안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은 안 받았는데요. 실제 몇 억 되는 걸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100만 원도 현금 만져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다 통장으로 거래하잖아요. 급여도 다 통장으로 입금되고 저는 10만 원도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없어요. 가지고 다니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예, 카드만 가져다니, 카드, 카드로 다 되니까, 예, 용돈은 제가 한 달에 5만 원 써요, 현금은 5만 원. 나머지는 다 카드로 쓴다고요. 예? 너무 많아요, 5만 원? 그것도 지금 더 깎을라 하더라고, 와이프가. 그래서, 그 카드로 모든 거 다 하라는, 카드로, 커피도 카드로 되더라고, 사면 되고. 근데 뭐 먹었는지 다 보니까 기분은 좀, 나중에 명세서 다 보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혼자 살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살아야 돼. 동그라미 3번. 매수 자금이,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아니면 원칙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신고하려는 자에게 몇 줄 치시고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25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옛날에 50일에서 25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50일이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 했으니까 50일이었는데 지금은 30일 이내 하니까 25일로 바뀌었습니다.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5일로 바뀌었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신고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게 내보여야 된다. 여권 등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게 되겠죠. 자, 신고 필증 발급입니다. 양가로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된 때 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자금조달 이런 거 입주계획 제출 못하면 신고 필증을 못 받고 신고 필증을 못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이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이제 편법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워졌다. 투기과열지구에 9억 초과하는 부동산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이죠. 오피스텔은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어요. 주택법상 주택이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법상 주택에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잖아요. 주택법에서. 107페이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가 올해 바뀌었고요. 서식이 그래서 참고하라고 적어놨고요. 10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RTMS라고 있잖아요. 이 사이트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전자문서로 하려면 이게 RTMS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전자문서로 하면 된답니다. 어떻게 전자문서로 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전자문서로 가능 불가능만 나온다고요. 전자문서라는 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9페이지 신고 방법입니다. 109페이지 5번 신고 방법이 있는데 먼저 칠판에 적고 다시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자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할 수 있고요.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인계사가 전자문서로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신고, 신고서 제출은 대리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본인인데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문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하니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지금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본인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지금은 딱 정해진 이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급한 법용 뭐 이런 거 하나만 가능했는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 하니까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좀 어쨌든 공인 지금 현재 우리 법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분증 대신에. 자, 그다음에 방문 신고가 있는데 방문 신고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본인도 가능하고 대리인도 본인 대리인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거지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당연히 신고서는 가져가야 되고요.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온다면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대리인은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에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있어야 됩니다. 본인 자필 서명 위임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 사본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자필 서명 있는 본인 신분증 사본이었는데 지금은 자필 서명은 없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숨을 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본인 신분증 대신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 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본인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당사자 두 명 거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명 거 물론 다 있어도 되고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왜? 이것은 제출을 대행하는 거니까 제출은 한 명이 가도 되고 둘 다 가도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인 자필 서명 위임장은 매수인급만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매도인급만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제출은 아무나 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행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 보조원이 있는데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행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은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109페이지. 자, 신고서 양가로 1번 제출. 지금 칠판에 적은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지자체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법 보여주어야 한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민법 같으면 이렇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말 없죠. 뭐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자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모든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쓰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동주민센터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해제 신고서도 제출할 필요 없고 시스템상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 제출은 거래 당사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된다고 했죠. 괄호 안에. 그 다음에 이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기억,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니언에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법인인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6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명서만 내보이면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위임장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2번 신고 내용의 조사 등인데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 없어요. 그냥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0번에 동그라미 4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4번 신고관청은 시도이사에게 몇 번 보고한다는 말 없는데 보고받은 시도이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110페이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 국토교통부 장관도 추가됐습니다. 올해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을 조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조사기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내용이 이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번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 중요합니다.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자 앞에 한 것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바뀌었다고 했죠. 자금조달 실입지여부도 바뀌었다고 했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중요한 게 110페이지 6번 해제 신고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소위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전거래 주식에서 자전거래라는 말을 많이 쓴답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주식 전주 매도하고 동시에 전주를 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전주 팔았다 전주 사는 거니까 거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 같은 가격으로 파니까. 그럼 실제로는 주식이 한 건도 거래가 안 됐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주식 2000주, 만약에 전주였으면 2000주 거래된 걸로 나타나잖아요. 통계상. 그럼 일반인들은 와 이거 거래가 활성화 잘 되나 보다. 빨리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걸 자전거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동산도 예를 들면 시세가 3억인데 5억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잔금은 치르지도 않고 실제 거래도 없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5억의 거래가 신고돼버렸기 때문에 해제 신고를 안 하면 그게 거래 사례로 남아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손님 오면은 이거 한 달 전에 5억에 거래됐는데 이번에 금매로 4억 나온 거 있다 빨리 사라 해가지고 사가지고 보니까 시세가 3억밖에 안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제됐으면 계약이 깨졌으면 두 번째 줄에 30일 이내 확정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3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이건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은 제출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인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제 신고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들끼리 계약 깨졌는데 개업공개사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해제돼놓고 이야기 안 하면 개업공개사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이 같았는데 그 처벌은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고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를 안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에게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단독으로 해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4번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거래 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어쨌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고 따로 해제 신고할 필요도 없고 따로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다. 시스템상 다 가능합니다. 5번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즉시에서 모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거짓 신고했을 때 처벌 규정인데 해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즉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니은에 보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인데 정정신청 우리 프린트 14번에 보면 14번 주지사 종목 수부노트 111페이지인데 주지사 종목은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인데요. 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전자문서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밑줄 치세요.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걸 고치는 게 뭐라고요? 정정신청입니다.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거래 지분 비율 주지사 할 때 지분 비율 사는 사무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고요. 주지사 종목 건축물의 종류는 정쟁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은 지목입니다. 지목. 따라서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 중도금 잔금 계약일자, 거래 당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하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사 종목인데 동그라미 1번은 단독으로 정정신청 가능하며 법정서식이 없다. 그래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서식이 없는 것. 법정 서식 없는 것. 시험에 출제되는데 법정 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 신고서 또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중개보수영수증 보수영수증 법정서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 정정신청서 부동산 거래 정정신청서란 서식 없고 신고 필증의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면 되고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도 법정서식 없다. 그러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건 아닙니다.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신고는 지분 변경 우리 프린트 15번에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그래서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변경인데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단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리얼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자,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거래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입니다. 면은 면적입니다. 면적. 112페이지 면적. 그 다음에 거래 대상 가격 조건 기한입니다. 가격 중에 분양가라든지 옵션 비용, 선택 품목 비용은 단독으로 정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되고요. 면적도 가격 변경 없이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12페이지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 관청이 금정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172페이지 맨 밑에 10번 특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농지법상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네,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자, 그 다음에 11번 113페이지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벌칙에 나옵니다. 느낌상 이런 거는 금지행위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 듭니다. 12번 업무의 전자적 처리인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거 보겠습니다. 전자적 처리 불가능.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게 첫 번째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근데 제가 자꾸 건의를 했더니만 이제 앞으로 막는데 왜 법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그 다음에 휴업신고 전자문서가 안 되고 폐업신고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게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도 역시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면적 변경은 없이 그대로인데 가격만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급 가격 옵션 비용
공급 가격 옵션 비용도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문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 하나 더 뭐가 빠졌습니까? 정정신청. 정정신청도 전자문서 법정 서식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에다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업무의 전자적 처리까지 봤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15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부터 하고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